여행할 때딱 요만한 가방이 진짜 적당하거든요. 이제 필리핀 갈 때도 이 가방 메고 갔고, 큰 가방을 메고, 그 다음에, 요만한 가방을 이렇게 그 크로스로 메고 다니면은 유용해요. 근데 서울에 이제 진화 때문에 왔지만, 진화 치료차 왔지만, 여기도 꼭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예, 맨 처음에 이제 막 그 힘들고 할 때는, 아, 맨 처음에 2, 3일? 그때 힘들고 할 때는 좀 이렇게, 아, 걱정스럽고 막 그 눈물도 많이 나고 막 그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솔직한 얘기로 나이로 환자돼 있고 나니까, 기다리면 된다고 하니까 여행 온 느낌이 나고, 근데 이 끈이 떨어졌어요, 끈이. 그래가지고 여행할 때는 이제 바늘하고 실, 그 다음에 그게 뭐냐, 손톱깎이,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이제 28일째, 29일째인가? 아니, 날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되니까 뭐 이런 것도 꿰매서, 아, 이게 군상 떠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그래요. 그 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처지에 맞게, 또 이런 바늘도 처음 봤어요. 1,000원, 이거 1,000원 주고 샀는데, 예,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는데 이런 바늘 처음 봤어요. 이게 꼬백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소비라고 하는 건 자기 처신에 맞게, 처지에 맞게, 예, 하는 거지. 막 그 뭐 어쨌든 처지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거 그냥 꿰매서 쓰면 앞으로 이번 여행은 이걸로 충분히, 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굉장히 단단한 질긴 나일론 신이거든요, 나일론 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꿰매고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2,000원. 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디가 떨어져 나갔나? 이렇게 잘 한 걸로 생각했는데,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찔러서, 이 사이로 넣어서, 사이로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당기면은 묶여야 돼요. 네. 묶였습니다. 어쨌든 속이라고 하는 건 좀 소박하게, 네, 소박하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뭐 아무리 가진 게 많더라도, 그걸 갖다가 막 흥청망청 쓰고 막 그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그래서 그 생각에 맞게 저는 소박하게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절대로 군상 떠는 거 아닙니다. 이걸로 한 달을 앞으로 한 달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을 지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뭐. 이게 뭐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필요할 때는 사야죠. 근데 꼭 필요치 않은데 또 새 걸 사고 또 새 걸 사고 하다 보면은 계속 산더미처럼 그냥, 그 쌓이기만 하고, 통장 잔고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빚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신용불량자 되고, 그런 게 순서 아닐까요? 이 가방 솔직히 그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10,000원 주고 사서 횟수로는 2년, 실제로 쓴 기간은 뭐 한 작년 가을부터 썼으니까 뭐 1년 채 안 됐네요. 1년 채 안 됐는데, 그래도 이게 좀 그 가격 대비, 가격만큼 자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1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5,000원어치 더 쓰게 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20,000원어치 뭐 100,000원어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격에 맞게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일론 실이 또 어디에 쓰일지 모르지만 1,000원짜리 샀는데 이 1,000원짜리는 또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2,000원을 투자해서 10,000원짜리를 15,000원짜리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꼬이지도 않고 나일론 실은 꼬이지를 않네요. 똥파리들은 똥에 꼬이는데 얘는 안 꼬여요. 좀 이게 실 자체는 튼튼한데 이게 제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게 가죽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게 그 길거리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파는 거. 네. 가죽이라고 해서 샀어요, 사실은. 근데 가죽이 아니네요. 뭐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네. 오히려 그 천으로 된 이거 뭐냐? 가방보다도 더 약한 것 같아요. 천으로 된 가방보다도 좀 더 약한 플라스틱 재질. 이게 가죽같이 보이는데 이게 왜 가죽이 아닐까? 이게 거짓 부롱으로 만든 건가 봐요. 거짓 부롱. 냄새도 가죽 냄새. 냄새도 사실 가죽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희한하네. 냄새마저도 이걸 조작을 할 수 있나? 참 그렇네. 냄새마저도 조작을 할 수 있나 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 이거 뭐 찾다가 찾다가 껌을 찾았어요. 이 껌 뭔지 아세요? 28일 전에 29일 전인가? 헷갈려. 어쨌든 한 달 전에 진아랑 첫날 여기 왔을 때 점심 먹고 편의점에서 산 껌인데 아직도 한 개 더 남았습니다. 두 개 남았는데 씹을 일이 없어가지고 가방에 들었던 거 금방 찾았어요. 좀 오늘 좀 씹어야 될 것 같아서. 진아는 오늘 낮잠을 좀 길게 자네요. 어제는 낮잠 안 잤다고 일찍 잤는데 오늘 좀 늦게 잘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껌 얘기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실천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방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껌 살 때 지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껌 있는데 어디에? 내 거 가방에. 어? 네 가방 어디 있는데? 지나네. 근데 그 껌이 언제 쪽 껌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진료 받으러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 전북대에서 진료 한 달 전에 받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소개 받아가지고 진료 받고 했잖아요. 진료 받고 바로 그 다음 날 일주일 이내에 수술 결정 내가지고 수술을 갑작스럽게 하게 된 건데 처음 진료 받으러 왔을 때 또 껌을 샀어요. 근데 그 껌을 지나 가방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도 되는데 왜 사냐. 지나 가방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은 어디 있니? 그러니까 지나네. 그럼 사야지. 필요할 때는 사는데 그게 한 달간 이게 얼마짜리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달간 지속되고 있는 껌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뭐 있으면 그냥 있는 거 쓰고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고 고쳐 쓸 수 없으면 고쳐 쓸 수 없으면 그때 뭔가 구입하고 하면 되죠 뭐. 그걸 가지고 있는데 있는 걸 가지고 또 사고 자기 분수에 맞지도 않게 그냥 흥청망청 살다 보면 거짓골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골 면하려면 이렇게 좀 소박하게 소박하게 살면 돼요. 요새 진아가 껌 얘기하길래 아이고 진아도 아빠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알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껌 있는데 어디? 진아 가방 참 어? 얽혔나? 이게 엉칠 리가 없는데 쑥 하면 쑥 들어가죠. 이건 아이론 끈은 엉키질 않아요. 인생도 이렇게 엉킬 일 없이 잘 살면 좋은데 인생도 엉키지 않고 잘 살려면 항상 이렇게 착하게 네, 좋은 얘기만 하고 거짓 없이 살면은 인생 꼬인 일 없어요. 인생 별거 있까뇨. 인생 꼬인 일 없는데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스스로가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솔직한 얘기로 힘겨운 과정을 좀 겪고 있지만 이것이 큰 자양분이 돼가지고 아이들하고 더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가족들과 더 이렇게 뭐랄까 사랑이 깊어진다고 해야 될까? 애틋해지고 깊어지고 하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아이들끼리 이제 영상통화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진아를 바라보고 진아를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훨씬 더 예전보다도 더 애틋해지고 깊어지고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고 한다고 해야 될까? 못 봤던 걸 보게 되고 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매일 소통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하고 진솔한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소박하게 살자. 분수껏 필요한 건 구입을 하고 쓰되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으면 고쳐 쓰고 근데 사람은 못 고쳐 쓰죠. 사람은 절대로 고쳐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뿐만 아니고 지금도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 사람은 고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게 좀 잘 교육이 돼야지 아이고 사람이 고쳐지고 바르게 될 거라 그건 정말 큰 우산입니다. 안 됩니다. 아무튼 껌과 바늘과 실이었습니다. 아니 진아 전화 온다.